네, 그럼 보다 심도 깊은 경제 이슈들, 국제국직한 이슈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인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가 오늘 오전 9시 30분에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으로 역시 수감 생활 마무리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체적인 소식 한번 접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롯데그룹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맡고 있는 이대호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대호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예.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도 오늘 17일이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결국 뚜껑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좀 확실해진 게 있나요? 예, 조금 전에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가 끝났는데요. 예상대로 승자는 신동빈 회장이었습니다. 롯데그룹 측이 오늘 이렇게 밝혔는데 오늘 오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안건 두 가지가 모두 계획대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사외이사 선임과 또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두 건이었는데요.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주장한 이사 교체 안건은 아예 상정조차 되질 않았습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신동빈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현재의 경영진이 안정적인 경영체제를 확립하고 법과 원칙에 의거하는 경영을 보다 향상시키는 것과 동시에 보다 투명성이 높은 컴플라이언스 경영을 계속해서 철저히 추진하는 걸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즉, 신격호 총괄회장의 손가락 경영이나 또 아버지 의중을 앞세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주장보다 법과 원칙에 따른 경영이 더 중요하다면서 신동빈 회장에게 힘을 실어준 겁니다. 신동빈 회장은 발표문도 내놨는데요. 경영과 가족의 문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면서 회사의 경영은 법과 원칙에 의거해서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어서 롯데그룹은 법과 원칙에 의거한 준법 경영을 중시해 왔고 임원들의 취임과 해임에 대해서도 모두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 왔다, 이같이 말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신동주 전 부회장이 우호 지분을 모아서 이 기존 안건들을 부결시켰다면 신동빈 회장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총 결과를 감안해 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그 과반수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데 실패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기존의 신전 부회장은 자신이 3분의 2가량의 우호 지분을 확보했다고 주장한 바도 있었습니다. 아직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반응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신전 부회장은 법적 대응을 공언한 바 있어서 향후에 이것이 실현이 될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렸습니다.